그거는 제가 시간을 더 많이 써야 돼요. 아, 금물기법 검색시 천천히 하나씩 알려주세요. 예. 아, 솔직히 다 알지 않아요? 지금 세 달째 하고 있는데 보면 대충 알잖아요. 아마 검색시 조금만 짤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다 아실걸요? 예. 그 통계를 내보면 그냥 나오잖아요. 어떤 종목을 제가 하는지. 그죠? 아, 그냥 맛보기로 알려드릴까요? 맛보기가 아니라 다 아실 텐데. 금물기법 보면 딱 있잖아요. 보여드릴게요. 공통점만 찾으면 돼요. 공통점. 1번. 딱 보시면, 알아맞추셔야 돼. 문제 퀴즈 나갑니다. 퀴즈. 항우 패키지. 힌트는 드릴게요. 힌트. 항우 패키지 241선.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241선. 예. 그 다음에 녹십자 MS 241선. 예. 아, 예. 아시겠죠? 예. 답 아시겠죠? 답 올려주세요. 답. 답을 올려주세요. 그래야 다음을 나가지. 예. 그 다음에 다날 241선. 예. 이렇게 답을 올려주세요. 예. 뭐다 아시면서 그냥 설명하면 다 알잖아요. 이거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계속 하고 있는데. 박스권은 아니고, 예. 240평 위에 있어야 되죠. 그죠? 다 240평 위에 있잖아요. 그죠? 이어 맞습니다. 240평 위에 있어야 되고요. 240평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어 베이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예. 뭐다 똑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거는 다 똑같아요. 예. 아, 입덕 3일제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아우주 고맙습니다. 예. 이야, 예. 엄지, 쳐. 고맙습니다. 야, 예요. 정선생님은 이제, 2단계까지 말씀해 주셨군요. 예, 2단계. 아까 거래량 터질 때가 무슨 얘기인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거래량 터진다는 거를 아로님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보세요. 항우 패키지. 그죠? 항우 패키지. 제가 요렇게 되면 관심을 가지죠. 그죠? 근데 요렇게 딱 보면, 뭐야. 갑자기 막 거래가 없던 애들이 갑자기 거래가 터지잖아요. 그죠? 거래가 터지죠?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잖아요. 답을 올려주셔야죠. 답을.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도 평소에는 요 정도 거래량이었는데, 그죠? 근데 갑자기, 오, 멋진 모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딱 보면 딱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는 짱대 양보. 짱대 양보.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잖아요. 제가 항상 짱대 양보 하나에는 만족을 안 하잖아요. 그죠? 짱대 양보 하나 나오면 제가, 내일까지 봐야 되겠는데요. 내일까지 봐야 되겠는데요. 하잖아요. 그죠? 짱대 양보 하나 나오면, 내일 짱대 양보 하나 더 놔줘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죠? 다른 것도 다 그래요. 그죠? 뭐, 링네트도 그렇고, ECS도 부족하면 안 가죠. 예, 최소한 짱대 양봉은 두 개는 나와야 되죠. 예, 최소한 두 개는 나와야 되죠. 두 개는 나와야 되죠. 그죠? 최소한 짱대 양봉 두 개는 나오면서, 근데 그게 이제 둘다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그죠? 예, 짱대 양봉 두개 정도의 눌림목이에요. 예, 쉽게 얘기해서. 근데 조건을 이거 다 맞춰야 돼요.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고요. 그죠? 다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그 다음 또 요것도 있네요. 요거, 요 빨간색이 21선이거든요. 빨간색이 21선. 그죠? 21선. 그 다음에 인지 컨트롤스도 여기서 이제 눌림목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도 빨간색, 여기 있고. 유니캐스트도, 원래는 여기였잖아요. 그죠? 원래는 여기였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22평선, 어떻게, 힌트는 22평선인데, 어떻게 돼야 되나요? 예. 이렇게 되면, 22평선, 정답을 올려주셔야죠. 22평선, 주가가 22평선, 예. 정답을 올려주셔야죠. 이야, 예. 아시는 분은 뭐 이미 아시고요, 그죠? 예. 이야, 그렇죠. 20평선 위에 있어야 돼요, 위에. 그 조건식으로 만들어 보면, 예. 솔직히 얘기해드리면, 이걸 하면 웬만한 거다 걸려요. 예. 요 정도만 이제 조건식으로 딱 잡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보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예.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럼 오늘에 또 그걸 해볼까요? 오늘 종목은 좀, 그만 보고, 오늘이 또, 이제 또. 그럼 방금 얘기한 거를, 예,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 방금 기반으로 한 거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계속 좀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면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예. 전일 종가 대비 오늘 종가 금액이 10% 정도 오른 종목이 있는데, 거래량이 터진 게 아니라면,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 조금 의미가 덜하죠. 그죠? 거래량이 폭발해야죠, 폭발. 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방금 얘기한 거 가지고,
한번 찾아볼게요. 방금 얘기한 거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예. 아, 그래비티님, 7년 동안이나 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이야, 역시. 이야, 그래비티님 또 깨치셨구나. 그래비티님 또 깨치셨구나. 예. 그래비티님 또 오늘, 예, 깨치셨군요. 그죠? 뭐가 진정한, 예, 뭐가 진짜 투자인지 알아볼 시간이 왔는데, 알아볼 시간이 오셨군요. 예. 옳다쿠나! 옳다쿠나! 무릎을 빡 치면서, 옳다쿠나! 그래. 나는 지금까지 도박을 했었나봐요. 이야. 예, 감동적입니다. 예, 제가 솔직히 지금까지 그 올라온 글 중에 감동적인 얘기를 하셨군요. 이야, 이렇게 이제 하나씩, 그래비티님 아주 많은 걸 오늘 깨주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예, 아, 차트를 꼭 보라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기본을 잘 다져간다는 게, 예, 옳다구나. 이야, 대단하십니다. 옳다구나. 이야, 이렇게 하나씩 깨쳐야 되죠. 그죠? 이야, 이렇게 깨치면서 하다 보면, 실력이 부쩍부쩍 늘어요. 빨리빨리 깨치셔야 돼요. 이거 뭐하러 이거 몇년 동안 고생하실 거예요. 다 알려주고 있는데,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다 알려주고 있는데, 이거를 막 의심이 되나요? 의심이 되나요? 지금 매일매일 지금 두세 달째 같이 그 매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 같이 매수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정정하겠습니다. 혼자 매수하고 이러는데, 보니까 뭐 좀, 뭐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예. 좋은 종목만 해야죠. 좋은 종목이라는 게, 그죠? 돈잘 버는 회사가 일단 좋은 거고요. 차트상으로도, 호잇! 예, 그죠? 차트상으로도 좋은 차트를 해야죠. 예, 대단하십니다. 하나씩, 하나씩. 예, 깨달음을 주신 이순님께서. 통님 감사드립니다. 이야, 아니, 뭐, 저도 제공해드려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 알면 좋겠네요. 제가 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예. 이야, 이순님께서 1000포인트를 뿜뿜뿌로 브아, 이야, 고맙습니다. 이야, 예, 고맙습니다. 예, 좋은 회사 하셔야 돼. 좋은 회사. 아무거나 들어가가지고 막, 매수! 이렇게 하시면요.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내가 뭐 했지? 내가 뭐한 거지? 내가 뭐 공부를 한 건지, 투자를 한 건지, 예, 남는 게 없어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시면서 뭐가 진짜 투자로 가는 길인지, 지금 이게 투자까지 아직 안 갔을 수도 있거든요. 투자로 가는 길이 뭔지, 예. 그렇습니다. 이야, 아, 제일 봐요. 일단 검색식을 대충 만든 게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예, 오, 이렇게 해서 아까 그 제가 아까 질문하고 답변해 주신 걸 가지고 지금 이제 대충 만들어 본 거거든요. 대충 만들어 봤는데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이제 의미는 맞는데 지금 정확하지는 않게 나오는 거죠. 그게 다 맞긴 맞아요. 그죠? 아까 설명하신 240평 위에 있죠. 그죠? 240평 위에 있죠. 그죠? 위에 있죠. 이야, 예, CW님 미안합니다. 예, 종목 상담 안 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240평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22평 위에도 있죠. 지금 22평 위에 있죠. 그죠? 20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보통의 거래량보다 갑자기 많이 터졌잖아요. 거의 3배 정도는 터진 거잖아요. 터진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런 모습도, 예, 양호한 모습인데, 여기서는 이제 약간 안 맞는 게, 너무 많이 상승했네. 그죠? 이제 하나가 또 우리 맨날 하는 게 240평에서 막 폭발할 때 여기서 터져주면 이런 모습이 여기서 나와주면 좋죠. 그죠? 왜냐면 바닥에서 더 가까우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일단 얘는 그것 때문에 이제 후보에서 탈락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제일바이오를 지금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 차트로 설명해 달라고, 예, 추천해 주셔가지고, 예, 이거로 설명해 드릴까요? 제일바이오. 제일바이오는 그럼 어디서 그게 나오냐면요. 예,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안 되고요. 예, 여기서는 안 되고 대략 여기서 되는데, 아, 이건 좀 미안한데, 정확한 설명이 좀안 되고 있네요. 예, 정확한 설명이 안 되네요. 이게 딱 원하는 그게 안 나와요. 예, 안 나오고. 예, 그 다음에 넷마블 볼까요? 예, 넷마블 보면, 예, 미안합니다. 정확한 걸 지금 찾고 있어가지고, 예, 넷마블도 일단은 좋아요. 넷마블도, 예, 넷마블도 그 모습이에요. 240평 위에 있죠. 21선 위에 있죠. 그죠? 그리고 보통의 거래량보다 오늘 거의 3, 4배 폭발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모습인데, 그죠? 이것도 좀 너무, 예, 너무 올라갔잖아요.
보통 이제 240포인트 가까이 있을 때 폭발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건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매수를 한다는 게좀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광동제약. 광동제약도 일단 뭐 21선, 다 위에 있죠. 그죠? 위에. 위에 있죠? 위에 있는데, 일단 뭐 지워야 되겠네요. 일단 지우고 일단 240평을 탔죠, 그죠? 240평을 이렇게 타고 있죠, 그죠? 타고 그다음에 여기서 박스권을 잘 만들고 있어요, 그죠? 잘 만들고 있다가 오늘 일반적인 거래량에 비해서 일반적인 거래량에 비해서 갑자기 폭발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내일 이거는 한번더 나와야 되겠죠, 그죠? 두 번은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내일 한번 더, 이렇게 두개 정도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나오고 내일 또 나와야죠, 그죠? 이렇게 해야 관심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주영님 고맙습니다. 나에게 오라, 야, 고맙습니다. 광동제약은 그래서 내일까지 이제 기다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온 게,